예, 여러분들 숙면 잘 취하고 계신가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맞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만 건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혹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봐주십시오. 우리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꼭이세 가지만은 지키자 이 말씀 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웬만하면 숙면 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숙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제 의식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낮에 살아가면서 계속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뇌에 많은 신경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신경 독소가 그대로 뇌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뇌세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 독소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수면을 취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요, 뇌신경 독소 제거가 잘 됩니다. 그래서요, 치매 아시잖아요. 예,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치매를 일으키는 독소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독소도 사실 숙면을 취하고 있는 순간에 많이 제거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뇌신경 독소를 제거하는 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잠자는 동안에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호르몬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성장 호르몬입니다. 예, 성장 호르몬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이 자랄 때, 그렇죠?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성인한테는 맞습니다. 젊음을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젊어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성장 호르몬인데, 이 성장 호르몬이 잠잘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잘못 자면,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노화가 빨리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 번째 잠자는 수면의 역할은 바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그 밖에도 잠잘 때 중요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죠. 자,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 기억력을 유지시키는데 잠자는 게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억을 막 외우려고. 근데 그리고서 수면을 취하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을 기억력이 떨어져서 잘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잠을 자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공부한 것이 뇌 속에서 기억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력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숙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뇌신경 독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 그 다음에 기억력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잠잘 자는 게 무지 중요하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렇죠, 피로 회복. 자는 동안에 에너지를 좀덜 쓰면서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로 회복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숙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숙면을 취하는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런 것들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이거 세 가지만은 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네, 일단은 각성될 만한 음식은 피하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겠죠. 그래서 일단 숙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발 카페인은 일단 한번 끊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카페인을 먹어도 잠을 잘 잔다 하고 분도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숙면이 좀덜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일단 끊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끊느냐? 보통 카페인을 끊고 나서 금단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열흘에서 2주. 그래서 2주 이상 끊었을 때 달라지는지 보시는 것, 꼭 그거 한번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예, 꼭, 낮 시간에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 그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 다 아실 겁니다. 낮에 햇빛을 보면서 걸으면 눈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몸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도 하고, 또이 호르몬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 호르몬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이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은 우리가 멜라토닌을 많이 증가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하실 점 아시죠? 네, 선글라스 끼지 않고 해야 됩니다. 햇빛을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끼지 않고 산책하는 거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뭘까요? 세 번째가 바로 빛 공해를 차단하는 겁니다. 빛. 네, 이빛 공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무슨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우선 이러한 뭐 공해죠, 공해. 일종의 뭐 미세먼지도 공해잖아요. 예, 또뭐 매연들도 공해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숙면을 방해하는 공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빛. 이 빛이 자연 태양광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낸 빛이죠. 바로 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또 형광등. 그다음에 또 밤에 침실이 어둡지 않고 창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뭐 바깥에 네온 사인 빛이라든가 또는 뭐 간판의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어 들어온다면 이것은 숙면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그 공해를 충분하게 한번 차단해 보는 거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암막 커튼도 굉장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대 같은 거좀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좀 차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잠잘 때만 빛을 차단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인간의 그 생체 리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가 뜨면 빛을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해가 지면 어두운 곳에서 생활을 하셔야만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이 수면 리듬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리듬을 깨트린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에디슨 박사 아닙니까? 1879년에 에디슨이 뭘 만들었습니까? 전구를 만들었어요. 전구를 만들면서 우리한테 도움은 많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생체 리듬은 깨트리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밖에 나가면 밤에도 그냥 밝잖아요. 뭐 형광등 빼고 켤수 있고요. 그래서 숙면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거 꼭 지켜보세요. 바로 뭐냐? 해가 지면 같이 집에 있는 불도 끄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둡게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이 맞아떨어지면서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꼭 해보자. 첫 번째, 카페인 끊는 것. 두 번째, 햇빛 보면서 낮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 세 번째, 빛을 차단하는 것. 이세 가지만 한번 꼭 해보시자. 이 정도 하시면 웬만한 분들은 숙면이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도 숙면이 안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원인도 찾아봐야 되고 또 필요하면 처방도 필요하겠죠. 자, 이세 가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숙면 잘 취하셔가지고 정말 건강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